팬분들께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보고 싶어, 네가 보고 싶어. 공연에서도 그 팬더 다 보고 왔거든요. 아, 네네네. 이렇게 직접 듣는 거랑 너무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음원이 조금 더 좋죠. 음원이 더 좋죠. 38것 같았어. 아, 네네. 2년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요, 거의. 왜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만났었으니까, 네, 그때 보고 거의 한 2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일본 팬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이렇게 또 KNTV를 통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조금이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그럼 일본 활동을 했을 때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아직 일본어를 못하니까 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에 있는 바발들이 되게 하나하나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던 게 진짜 좀 감동이었어요. 그때 이제 일본에서 제가 악수회를 했었을 때 팬분들께서 일본에 계신 가발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기회가 된다면 또 악수회를 해서 좀 이렇게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 팬분들께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보고 싶어, 네가 보고 싶어. 아, 네네네. 이렇게 직접 듣는 거랑 너무 다른 느낌. 저 음원이 조금 더 좋죠. 음원이 더 좋죠. 38것 같았어. 네. 제대 후 진짜 바로 내는 앨범이잖아요. 네네. 제가 뭔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번 앨범을 만들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한 게 제가 팬미팅을 했었는데 팬분들이 너무 심심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발라드만 불렀으니까 계속 서서 무대를 하다 보니까 뭔가 팬분들이 좀 재밌게 즐겼다 갔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공연을 보시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이번 앨범을 준비를 하면서 무조건 댄스를 해야겠다 그리고 조금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또 앨범 준비를 했었죠. 앨범 명은 Temperature of Love으로 이제 사랑의 온도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번 트랙부터 5번 트랙까지 온도로 표기를 했어요, 앨범명을. 왜냐면 뭔가 이렇게 1번 트랙, 2번 트랙보다는 이 앨범을 나타낼 수 있는 온도가 있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앨범을 온도로 표기를 했었고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뭔가 세상에 사랑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앨범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그 각 트랙마다 온도가 있잖아요. 네. 그 온도에는 이제 제가 노래를 듣고 느꼈던 온도를 적었죠. 네, 제가 노래 듣고 느꼈던 온도. 괜히 한 번 물어봤어. 네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잖아. 가슴이 터나 길고 떨려 사라져. 께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이 노래를 듣고 느꼈던 감정이지만 내가 한번 다시 불렀을 때 리스너들은 다르게 온도를 느낄 수가 있구나라는 재미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팬분들이 생각하는 각 노래의
온도가 몇 도일지 좀 궁금한 것 같도 있어요. 그러면 타이틀곡은 어떤 곡이에요? 타이틀곡 소개도 한 번만 해주세요. 타이틀곡은 러브송이라는 노래고요. 중독성이 있는 멜로디예요. 그래서 한번 들으면 쉽게 잘 안 잊혀지는 딱 후렴이 귀에 딱 꽂히는 그런 노래고 가사가 귀여워요. 귀엽게 투정 부리는 느낌? 네가 보고 싶다고 계속 말하면서 투정 부리는 느낌이어서 좀 그동안 약간 윤지성의 발라드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셨었지만 댄스 윤지성의 댄스를 댄스곡을 즐겨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좀 이렇게 환영을 하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가 보고 싶어 네가 보고 싶어 너도 나와 같다면 돌아와 조금 빨리 기다릴게 난 지금도 이런 노래입니다. 네. 보면서도 그 댄서 다 보고 왔거든요. 아 네네네. 이렇게 직접 듣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저 음원이 조금 더 좋죠. 이렇게 더 좋죠. 약간 추할 것 같았어. 네네. 음원이 조금 더 좋죠. 제가 온라인 팬미팅을 한번 했었거든요. 온라인 팬미팅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뭔가 어색했어요. 제가 그 우스갯소리를 회사에다가 앞에 뭐 판넬이라도 좀 세워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좀 할 정도로 뭔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 같은 게. 그리고 이렇게 제가 무언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고 뭔가 이렇게 모니터로 오니까 지성아라고 글씨는 올라오지만 들리지는 않으니까 그 소리가 되게 약간 그리운 것 같아요. 다른 말들보다는 지성아라는 말 그 말이 좀 제일 그립다. 그럼 번외로 물어보자면 군대를 다시 가러 가면 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할만하다. 근데 굳이 다시 하고 싶진 않다. 하려면은 한다. 인생에 한 번이면 뭐 할만하겠다만 뭐 굳이 그렇게 막 사서 막 가라고 하면은 사서 막 가고 싶진 않고 그냥 뭐 인생에 한 번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려면은 한다. 인생에 한 번이면 뭐 그럼 앞으로 솔로 아티스트로서 지성씨가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를 내고 싶어요. 저만의 색이 담긴 곡을 작곡해서 다발분들께 그리고 리스너분들께 좀 들려주고 싶은 마음. 뭔가 생각보다 제가 음악에 대한 노래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바발들 오늘 저의 이야기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 저의 재밌는 모습, 멋있는 모습, 예쁜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의 노래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